날이 좀 따뜻해져갖고 이제 앞에 있는 정원, 우리 조그만 정원에도 새싹이 올라와요. 이거는 지금 접시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네요. 꽃대가 감자 심어놓은 자리인데 햇빛이 이제 지금 나갔고 12시쯤 돼서 이렇게 비닐 걷어놨어요. 쇠고랑이 감자 심어놓은 뒤 여기 앞에 우리 엄니가 시금치 올라온 거 정리해서 국물에 먹으려고 지금 정리하고 있네. 예, 겨우내 땅속에 있다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올라와갖고 지금 정리하고 시금치 이렇게 국물에 먹으려고. 좋았어요. 비가 좀 와야 되네. 비가 안 와갖고 지금 벌써 또 말려 있죠. 시금치 이렇게 지금 다듬고 있어요. 여기 앞에 저 앞쪽이 되는데 지금 비가 한번 와야 되는데 요번 주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네. 좀 비가 좀 와야지 이제 또 이제 파종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쪽파도 지금 먼저보다 많이 올라왔죠. 밑에 지방에는 아마 좀 많이 나와서 출하하고 그럴 텐데 우리 지금 여기는 아침에 또 영하권이라 아직까지 노래야 노래.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비올때 해갖고 파전해서 먹으면 맛있겠죠. 여기까지 구기자 나무도 새순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구기자 나무인데 조금씩 이제 여기 파르스름하게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네. 여기 앞쪽으로 보니까 잘안 보인다. 보세요. 구기자 나무야. 요 앞에는 뽕나무 옆에 두 그루 있어. 두 그루 앞쪽에 뽕나무 두 그루. 요거는 대추나무인데 대추나무가 올해는 좀 대추 열렸나 모르겠네. 아직까지 싹이 안 올라와 있죠. 대추나무에도 요 앞에는 오가피나무 쭉 해서 밑에 여기 오가피나무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것도 지금 아직 싹이 안 올라가고 조금 뻥긋하게 올라가기만 했어요. 이 앞에는 또 여기도 똑같이 시금치인데 비가 한번 오면 이것도 싹 올라올 텐데 말라가죠 지금. 옆에가 누렇게 비가 한번 와야 돼요. 이번 주에 이제 비가 좀 큰 비가 와야지 또 이렇게 작물에 또 씨 뿌리고 합니다. 앞에 언니 시금치 정리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